저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는 저 언제 나와요? 그냥? 아니 이거 찍어주세요. 어. 예. 원래 카메라. 약간 욕심내는 게 있었어요. 그치? 진짜 잘해줬어요. 이게 또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바로 상남자로 들어가네요. 상남자로 많이 붙었어요. 내 몸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내 몸파 너의 오빠 너 갖고 말 거야 지금 오빠 오빠 일단 생일 정말 너무너무 축하하고 생일에 이렇게 부모님도 보고 싶고 하겠지만 그래도 옆에 우리 멤버들이 있으니까 정말 기쁘다고 생각해 주면 뭐야? 네, 옆에 있어서 고맙고 생일 정말 되게 축하해. 아, 뭐야? 왜 찍었어요? 결심을 한다에 생일 매우 축하해. 앞으로 좋은 날 그리고 33 5살까지 좋은 날. 언제 찍었어요? 자, 대박이다. 축하해. 응아? 고아 생일 축하한다. 고아는 벌써 그런 생일을 나와같이 맞을 벌써 두 번째 생일이에요. 상호태는 네 번째 생일. 네. 상관할 거라 하지 마. 근데 생일 너무 축하하고 항상 이때 시간에 이제 호명이 딱 들어올려갈 때다. 줄도 않은 그런 제휴이라서 너무 좋고 사랑한다. 너무 고생해. 형이 모시오 생일 축하합니다. 형이 무한 긍정 희망 제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제가 이 생일 영상, 저희 멤버들의 생일 영상, 깜짝한 생일 영상을 보시면 완전 눈물 콧물 쏟아질 거 뻔하고 상상하고 있으니까요. 형, 야 눈물 쏜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됐어? 자, 안녕하세요. 왜 같이 와? 저 녹취입니다. 성의가 없구만. 호경이 진심을 치고 먼저 생일을 네, 축하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매우 힘드네요. 형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. 아, 솔직히 형한테 모은 게 굉장히 많아요. 또 숙소에서 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형 덕분에 이렇게 우리 팀이 이렇게 활발하고 좋은 분위기에 그렇죠. 있을 수 있고 또 집이 깨끗하고 그렇죠. 아주 좋은 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네. 가끔씩 네.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. 네. 형이 이제 생일 만취하고 네. 네, 한 살을 더 먹음으로써 그렇죠. 좀 뭐 어른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. 그리고 그렇죠. 저도 나이가 먹고 있잖아요 형. 점점. 네. 저도 말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. 네.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고요. 네. 아, 생일 선물은 딱히 준비를 못했습니다.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아, 우리 어린 저의 동생한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? 예, 생일이니까 첫판은 두 개 정도 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개요? 한 장 두 개. 생일은 해야지.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네. 사랑합니다. 아, 근데 이런 말도 남자한테 해봐야 또. 앞으로 저희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. 꺼주는 거 화가 진이 들어가네. 사무장님 안녕. 네. 생일 축하드려요. 생일 복 많이 받으세요. 둘 셋 감사합니다. 아예 어떻게 잘하는 우리 재요. 아 어떻게 언제나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내리지 뭐야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희망찬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나 보기 좋다. 형이 실적으로 너에게 얘기는 안 하지만 알지 형아? 너무나 사랑하고 축하한다. 올 한 해도 서로 열심히 부비면서 잘 달려보자. 아들 아빠다 잘 지내고 있지? 내일 모레가 아들 21번째 생일인데 직접 만나 축하해주지 모레 많이 미안해. 아빠 엄마 아들 사랑해줘서 고마웠고 사랑스러운 우리 호석이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컴백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미니 앨범 열심히 활동해 그동안 고생한 보람 꼭 얻을 수 있도록 아빠가 기원할게.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바라는 것은 내 건강이야. 건강이야 모든 일을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길 바란다. 아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. 아들 사랑한다.
제이가 파이팅! 방탄소년단 파이팅! 안녕! 미쿠도 안녕! 호소가, 누나 엄마야. 21번째 생일 너무 축하하고, 이번에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는데, 좀 많이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, 아빠도 늘 건강 관리 잘하고, 바로 옆에서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은 네,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그리고 생일도 즐겁게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. 안녕. 엄마도 생일 축하해. 축하 축하. 형아 생일 축하해. 항상 건강하고 방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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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품이 안 껴요, 형님.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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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주세요. 우리 영상까지 찍는다. 와, 진짜 대박이다. 영상까지 찍은 줄 몰랐죠. 영상 찍었어요? 와, 진짜 감사합니다. 정말. 왜 울어? 너니까 다 울잖아. 케이크 먹어야 빨리. 이거 진짜 안 울 수가 없었어요. 그래, 야, 우리 케이크. 솔직히. 케이크 커팅 씨. 멤버가 나올 때 사실 솔직히 좀 그랬었거든요. 막 뭐 울컥 했었거든요. 대니 나올 때도 솔직히 울컥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빠 나오니까 막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. 너무 울음이 나오는 거. 그러는 거예요. 아, 진짜. 정말 최고인 거. 비기트는 최고예요. 인생이 뭐 타이밍이야. 정말 비기트는 최고입니다. 방탄 사랑하고요. 비기트 사랑하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해졌어요. 뭔가 시상식 같아요. 약간 동글 없는 비형 떠오르네. 고마워. 얘가 눈물이 없다고? 야, 비가 얼마나 잘 오는데. 나 비 수도꼭지로 오는 거 봤어. 7번 방에 창문 보면서. 리더 아실 고마워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최고의 생일 보낸 것 같고요. 이 정말 생일 촛불 정말 항상 말하지만 이거 꺼져도 제 기억 속에 항상 활활 타오르고 있을 거야. 정말 감사합니다. 끝까지 오고 싶네요. 아이 됐다 맛있겠다. 고맙다. 맛있겠다. 빨리 먹어요 우리. 먹어. 됐다 맛있겠다. 야 코팅 시켜. 저 화장실 좀 오려고. 기쁘다고 생각해 주면. 뭐야? 예스! 호석이 형 깜짝 파티! 호석이 형 아무래도 몰라. 호석이 형 파티 두 번째인데 이건 누가 있겠지? 집 들어가야 돼요? 아니 좀 이따가 갈까요? 호석이 형 이렇게 깜짝 파티를 해서 정말 미안하고요. 늦게 챙겨줘서 미안해요. 항상 사랑해요 형님.